손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뇌를 먼저 비교해 보면 손해와 대뇌의 유사점은 첫 번째, 손해 겉질이 있고 마찬가지로 대뇌 겉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손해 겉질과 대뇌 겉질이 있다라는 점이죠. 두 번째는 겉질 이 있고 신부핵, 손해의 신부핵도 존재하고 대뇌의 신부핵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감각 입력과 운동 입력이 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운동 출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손해는 무의식적 조절이고 반면에 대뇌는 의식적 조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무의식이기 때문에 자동적 오토매틱 컨트롤을 하게 되고 의식적 조절이기 때문에 수의적 조절을 하게 됩니다. 수의적 조절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손해는 같은 쪽 왼쪽 손해 같은 경우에는 왼쪽 사지를 조절하게 되고 대뇌는 그에 반해서 반대쪽을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해와 대뇌의 전체적인 다른 점이 되고 손해의 기능을 보게 되면은 손해는 대뇌의 의도된 움직임과 이 움직임을 통해서 척수의 실제 움직임을 두 가지를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비교 분석을 하게 되죠. 컴패레이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비교 분석을 통해서 오차를 발견해 내고 디텍터해 내고 그로 인해서 오차를 수정해 나가는 러닝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손해가 됩니다. 그럼 손해의 인풋 과정을 보게 되겠습니다. 손해의 인풋입니다. 손해의 인풋은 입력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뇌로부터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뇌의 의도된 움직임의 정보가 대뇌로부터의 경로가 세 가지의 경로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척수에서 실제 움직임의 정보, 고유감각의 정보이겠죠. 척수의 경로가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척수의 경로. 다른 책에서 네 가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간편하게 세 가지로 줄여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손해 겉질에서 모시파이버와 크라인파이버의 분석할 수 있는 이러한 손해 겉질에서의 역할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뇌 겉질입니다. 뇌줄기가 되고 스파이널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손해가 됩니다. 이쪽으로 가운데 중심선입니다. 척수에서 들어올 때는 팔, 상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있고 또한 다리에서 들어오는 정보,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손해 겉질에서의 세 가지 층에서의 처리 과정과 베스티뷸라에서 들어오는 경로, 이러한 경로 세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내에서 들어오는 이 세 가지 경로를 보게 되면은 대내에서 들어오는 세 가지 경로는 첫 번째 폰티네 유클레우스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폰티네 유클레우스입니다. 폰티네 유클레우스에서 들어오는 경로가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이 경로를 우리는 콜티코 폰토 세레벨라 트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경로는 모터 컨트롤과 모터 플랜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대내 피질에서 폰스 쪽에 있는 폰티네 유클레우스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폰티네 유클레우스는 미들 세레벨라 피덩클 중간 손의 다리를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손해가 나누는 것은 이쪽이 프라이마리 피셔가 되고, 첫째 틈새가 되고, 이쪽을 우리는 포스테리어 라트랄 피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 부위를 우리는 손해의 앞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해의 앞엽입니다. 안테리어 로비 됩니다. 그 기능은 손해에 있어서 머슬 톤에 관련을 하고 있고, 다른 이야기로 하면 척수 손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척수에서 올라오는 정보, 우리 척수에서 올라오는 정보가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파이노 세레벨룸입니다. 머슬 톤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손해라고도 예전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위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손의 뒷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뒷엽입니다. 포스테리어 로비 되겠죠. 포스테리어 로브입니다. 이 포스테리어 로브는 대뇌와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폰토 세레벨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세레 대뇌 손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뇌 손해입니다. 대뇌의 정보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손해 뒤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역할은 코디네이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을 우리는 정중앙에서 보면 가운데 쪽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프로플로 로드랄 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 로드랄 롭입니다. 이것을 전정 손해라고, 안뜰 손해죠. 요즘 신용으로는 안뜰 손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전 말에서 원시 손해, 손해 뒤엽을 신손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시 손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베스티블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베스티블로 세레벨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퀼리브리움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베스티블라 이쪽과 포스테리어 프로플로 로드랄 롬이죠.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콜티코 폰토 세레벨라 트랙 같은 경우에는 폰티네 유클레우스를 통해서 당연히 폰토 세레벨룸 뒤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뒤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의 섬유는 모시파이버입니다. 모시파이버는 연기처럼 생겼다. 그래서 아주 얇은 파이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레브로 레티큘라로 내려오는 정보입니다. 세레브로 레티큘로 세레벨라 트랙입니다. 레티큘라 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각 자극에 대한 반응의 모니터링입니다. 모터 컨트롤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티큘라 포메이션이죠. 레티큘라 포메이션이 이쪽으로 본래 레티큘라 포메이션은 미드브레인 폰스 메둘라에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리고 미들 세레벨라 피넌클을 타고 포스테리어 로브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도 모시 파이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올리브까지 내려오는 세레브로 올리브 세레벨라입니다. 이것은 움직임의 시작, 모터의 이니션과 관련이 되어 있고 움직임 시작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근육 활동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페리오 올리바리 뉴클레우스가 메둘라 쪽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임페리오 올리바리 뉴클레우스와 연결이 됩니다. 임페리오 올리바리 뉴클레우스는 임페리오 세레벨라 피던클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에 D허브로 들어갈 때이 파이버는 클라이밍 파이버를 탑니다. 클라이밍 파이버는 모시 파이버에 비해서 더 많은 연접을 통한 스파크를 일으키기 때문에 더 많은 우리가 오차를 발견하고 오차를 수정할 수 있는 이러한 경로가 임페리어 올리바리 유클레우스의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척수에서 올라오는 세 가지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뇌의 경로는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폰티네 유클레우스로 들어오는 경로, 폰티네 유클레우스, 레티큘라 포메이션, 임페리 올리바리 유클레우스의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포스테리얼 로브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척수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먼저 하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두 가지 다 고유 감각의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머슬, 스핀들과 GTO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대뇌 피질로도 올라가지만 똑같은 정보가 손뇌로도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정보, 먼저 하지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하지에서 들어와서 도잘 루트 강글리온을 통해서 먼저 연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연접을 우리는 클라크 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클라크 T1에서 L2 정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임페리어 세레벨라 피넌클을 타고 들어와서 안테리어 로브로 들어오게 됩니다. 안테리어 로브 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지의 고유 감각을 손뇌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포스테리어 스파이노 세레벨라 트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 척수 손뇌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똑같이 하지에서 들어와서 도잘루트 강글리온을 이루어서
여기에서 반대로 바로 면접에서 반대로 넘어가는 트랙도 하나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넘어와서 슈페리어 세레벨라 피넌크를 타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반대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이러한 경로를 우리는 안테리어라고 이야기하죠. 안테리어, 포스테리어라고 이야기했고 여기는 안테리어 스파이노 세레벨라 트랙입니다. 이 안테리어 스파이노 세레벨라 트랙은 이쪽에서 한번 교차하고 또한 위쪽에서 한번 교차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같은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지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도잘루트 강글리온을 통해서 들어와서 메둘라에서 연접을 하게 됩니다. 이 연접하는 이 핵의 이름을 우리는 덧세기 핵이라고 해서 어세소리 큐네이트 유클레우스 덧세기 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기 핵은 고유감각의 상지 쪽을 전달하는 핵이 물론 메둘라에도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페리어 세레벨라 피넌크를 타고 손의 앞옆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로의 이름을 우리는 로스트랄 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로스트랄 스파이노 세레벨라 트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입쪽 척수 손해로라고 이야기해서 상지의 고유감각을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베스티뷸라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베스티뷸라의 세방고리관이죠. 세방고리관이죠. 세미 서큘라 캐널 세미 서큘라 캐널에서 머리의 움직임을 우리가 각 움직임을 알 수가 있고 둥근 주머니 우트리클 그다음 타원 주머니를 타원 주머니죠. 우트리클이고 둥근 주머니가 세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감각, 머리의 움직임의 감각은 직선 움직임과 각 움직임의 감각을 들어와서 임페리어 세레벨라 피던크를 타고 들어와서 프로플로 로드라 로브과 연결이 됩니다. 로드랄 로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머리의 움직임 균형 쪽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손해 쪽에서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척수에서 들어오는 정보, 하지에서 들어오고 상지에서 들어오고 베스티뷸라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각각의 손해로 들어오게 됩니다. 손해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손해 겉질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냐라고 보면 손해 겉질은 크게 세 가지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층을 모데큘라 레이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를 프로킨제 레이어 세 번째를 그라누레 레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파이버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모시 파이버죠. 거의 많은 섬유들은 모시 파이버를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손의 겉질에서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의 겉질에서 모시 파이버를 타고 들어와서 그라뉼라 셀과 첫 번째 연접을 하게 됩니다. 그라뉼라 셀과 연접을 하고 이 그라뉼라 셀은 위쪽으로 가서 모레큘라 셀에서 파랄렐 파이버를 연결하게 됩니다. 평행 섬유가 되겠죠.
파라랄 파이버가 연결이 됩니다. 파라랄 파이버에서는 프로킨제 레이어에서 여기에서 연접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접이 일어나는데, 이 클라이밍 파이버는 우리가 임페리오 리바리 유클레오스에서 들어오는 섬유들은 클라이밍 파이버입니다. 이 클라이밍 파이버는 들어와서 이 프로킨제 셀 레이어를 이렇게 감싸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레이어에서는 감싸고 돌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요 섬유에서는 심플 스파이크를 이야기합니다. 심플. 한번 탁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지만, 이렇게 감싸고 돌아갈 때는 컴플렉스 스파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쪽에서 심플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고, 나는 이러한 정보에 비하면, 여기에서 클라이밍 파이버를 타고 들어왔을 때 컴플렉트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이쪽에서 내려오는 이두 가지 정보를 비교하게 되면은 요 정보가 더 우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플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모시파이버의 정보를 롱텀 디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오차가 발견이 되고 이 오차가 발견이 되는 정보를 다시 한번더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시 임페리 올리바리 유클레우스로 다시 정보를 보내어서 다시 한번 더 검증하는 이러한 경로를 탈 수가 있습니다.